상처가 깊군. 그건 못하겠군. 야, 경치 장난 아니다. 지금 뭐 네 명 아니고 1대1이면 한 시간 내로 가는데 안 울어. 오우씨 구래. 히히히. 아, 이거 경치 별로 안 준다. 말로 갑시다. 갑시다. 난 일로 가야지. 오, 여기도 갈 길이 아니구나. 개종. 세계석이 사라지자 그 모습을 감추었다.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상을 버린 것이다. 말티엘이 떠나면서 생긴 의회 내부의 딴방 가죠. 지금까지도 남아. 경험치 장난 아니네. 오늘 이걸로 적이 약해진. 아, 근데 잠깐만, 이 정도 경험치면 아, 예, 예, 그쵸, 예, 예. 왕실 방지 삭제 안 되어 있어요. 동료가 성전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랩업을 못, 커비는 쭈꾸미니 그러면 랩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랩업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이거 난이도 낮춰야겠다. 이거 잠이 안 돼. 못 잡아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난이도 한 4단계 낮추세요. 64단계 정도. 이거 학살이다. 대량 학살. 66렙지라고 안 돼요. 이거 안 돼. 강인하면 어떻게 1200이나 나오죠? 그 정도면 그냥 일단 스펙상으로는 되는 건데. 스킬 세팅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게 안 잡힌 거구나. 몰랐네. 헐, 저건 그거 아니야? 언제 뜨셨대? 아니네. 형상변은 저건 뭐지? 저거 그거 아니야? 메피스토의 검 아닌가? 모양? 아, 이게 성전사 세트인데. 이거 진짜 가지고 싶은 건데. 어, 방금 겸치 얼마였지? 어, 그래도 적당히 준다. 겸치 적당히 주네요. 주네요. 커서빈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적이 약해진다. 안녕하십니까 피카보이니. 피카보이 그거 클베 때 하던 거 랩업 하는 거 하드코어 못 하는 거 아시죠? 그 랩차이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 계속 쭉쭉 있잖아요. 랩업 해가지고 만렙 되기 도 전에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경험치 5,400만 들어오대. 클베 때부터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한 분이 근데 항아리 깨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5,400만씩 들어요. 야, 아니요 그건 포기했어요. 그거 하다가 제가 몸살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게 랩차가 모두 동일한 랩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랩업 박스가 64, 66, 60이죠. 66랩으로 이제 고행 6단계 만들어버리면 70랩제가 아무리 장비가 좋다 하더라도 찾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뭐 발매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난이도 레벨 이제 격차가 있어야 해요. 66 정도에 너무 높으니까 64렙이 이제 막 방장을 하고 지금 64렙은 너무 높아가지고 저한테 맡겨가지고 60렙 지금 60렙이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66, 64도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게 되거든요. 한 68 되면 그냥 같이 그냥 고행 1단에서 그냥 뭐 같이 사냥하는 식으로 야만님께서 고행 1단에서 70렙죠. 고행 1단계 사냥하면 뭐 10분이면 뭐 만렙 찍으니까 10분에서 15분이면 랩 차등이 중요해요. 랩 차등 이거 맞추는 거 랩 차등을 하는 거 맞추는 거 그래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체 청소부 소굴 소탕 소탕이로 적혀 있는 겸 그 퀘스트들이 현상금 사냥꾼 퀘스트들이요. 경험치 왠지 모르게 너무 많이 줘요. 대충 한 1200대 주는 이제 퀘스트 잡 퀘스트가 800에서 1200대 줄 때 지원자 5000대 줘요. 5000대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막에 이제 고난의 벌판 여기가 제일 좋고요. 여기가 좀 여기 그 다음에 사막에 저 이제 지옥의 균열지야. 여기가 맵 진짜 간단하거든요. 여기 사막에 근데 강타망치 처치는 하시면 안되고 소탕으로 가야 해요. 퀘스트를 맵이 가까운데 위주로 갑시다. 항아리 경험치 너프 된게 아니고 그거 항아리를 몹을 잡아야 해요. 항아리만 깨면 되는게 아니고 몹 50마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뭐 근데 항아리도 괜찮아요. 항아리도 할만해요. 아직까지 50마리 그 해골만 잡으면 되니까 뭐 고행 6단계라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지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3렙 한 명이서 지금 3명 전하고 있죠. 1시간 좀 넘었다. 제가 7시 20분 정도 했으니까 1시간 30분 정도 했네. 여러가지 삽질하다고 이거 지금 1대3이라가지고 시간이 오래걸리지 1대1로 하면요 친구부터 쩔어줄때 진짜 빨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거예요. 운수형 무기 적토마 군마 주죠. 이거는 데미지 필요없어요. 이거 운수형 무기이기 때문에 데미지 필요없어요. 수합해가지고 쓴거니까 대충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광내법 하는가? 여러분들 1대1 가능해. 지금 1대3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거지 1대1로 해가지고 충분히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경험치 4200만 들어오면 뭐지? 4500만 경험치 4500만 원래 일반적인 퀘스트로는 보시면 4500만 들었죠? 금화 36만 금화 336000 딴판 가죠. 고난의 벌판 그 다음에
이거 남부고산지 여기도 좋아요. 남부고산지 달혈적 소골소탕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 여기는 좀 맵이 좀 넓은 편이니까 지금. 어우 나 죽네. 잘 보시면 이제 경험치 5,400씩 들어올 거예요. 5,400만. 핵심은 소골소탕, 소골소탕 있는 거. 1막, 1막이 있고요. 2막이도 있는데 2막은 솔직히 뭐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신수원 거 이거 달구로 하시 더럽게 넓은 거 아시죠? 2막 가지 마시고 3막에 라키스트 행러는 하고 전장 있는데 전장은 그 이거 괜찮아요. 크라이더 전초기지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은데 2층 가기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크라이더 전초기지 이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2층에 뭐 있는 거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맵이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1층도 넓고 2층도 넓고 이래가지고 전장하고 라키스 행동은 제가 퀘스트 뜨면 알려드릴게요. 천란의 연관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막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오막은 하지 마시고요. 맵도 넓고 짜증나고. 근데 아까 말했던 거 지옥의 균열지야. 지옥의 균열 소탕 보이시죠? 이게 제일 이게 제일 꿀이에요. 뭐 맵 이리저리 와리가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조금만 가면 한 뭐지 10초만 앞으로 나가면 바로 2층 도달하니까. 이렇게 이 퀘스트 이 퀘스트가 중요해요. 친구분 지금 1대4라 가지고 1대3이라 가지고요 한 명이 3명짜리 해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1대1로 하면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40분 정도면 할 수 있어요. 30-40분? 아 물론 스펙이 된다는 가정하에. 아, 걱정 마세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어제 이거 계속 이거 때문에 계속 어제 방송을 늦게 했던 이유가 이거 계속 생각한다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 퀘스트가 어떤 퀘스트들이 어떤 장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험치를 많이 주는가 그거 테스트 해본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고 올라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경험치 1200만 포인트밖에 안 줘요. 1200만. 근데 이 소탕 같은 퀘스트 같은 경우는 4배 정도로 더 줘요. 4배 정도로. 그래가지고 근데 고잉 6단에 이제 경험치 버프란 게 있기 때문에 고잉 6단에 보시면 추가 경험치 2000%죠 2000%. 그래가지고 쪼랩 때 쪼랩으로 이제 고잉 6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쪼랩 때 고잉 6단계를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쪼랩 때 고잉 6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현상금 서치를 그냥 70렙짜리가 해주는 건 뭐 1초만 잡을 수 있거든 1초만. 근데 왜 죽으셨대? 그러니까 랩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랩이 너무 격차나 버려가지고 랩이 이제 크게 큰 격차가 없이 62, 67, 65 다 비슷비슷하죠. 이거는 이럴 때는 제가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한 분이 있잖아요. 한 분이 부캐로 들어오면 돼요. 랩업 한다고. 그러니까 부캐 돌리는 거죠. 핫타임 이벤트가 뭐죠? 헐!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운영자님 지금 잠시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 여러분들 지금 존경하는 운영자님 기쁘게 끝나갑니다.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프 이게 뭐야?
그럼 시청자분한테 랜덤으로 가는 거구나. 우와, 이 뭐야 이거? 마가그리야. 아, 이거 뭐지 이거? 아, 미치겠네. 잠시만요. 와. 아, 너는 드린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와, 이거 캡피 진짜 많이 뿌리시네, 아프리카님. 윤여자 이러다가 이거 심한 써 쓰시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주시는데. 대박이다. 다음에서 왔어요. 키피 주세요. 아프리카만 보겠습니다. 아니, 운영자 있는데 다음 이렇게 언급하시면 안 되죠. 미치겠네.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그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운영자님께서 그냥 랜덤으로 주십시오. 제가 누구 찝어서 말하면 너무 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싫고 제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자님께서 보시고요. 와, 근데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키피 막 뿌리네. 키피를 막 뿌리시면서. 아, 근데 이렇게 많이 뿌려도 돼요? 아, 끝입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재님. 부족한 예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 대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영재님.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처음 와가지고, 영재분 처음 봐가지고요. 존경하는 운영자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자주 강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상 이거 바로 찍어놓는 거 올려드릴게요. 아프리카 방송국 홈페이지에. 야, 근데 진짜 깜짝 나. 저, 야, 사칭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운영자 사칭인가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진짜였네. 하늘에서 킥뷰도 떨어지고, 포격도 떨어지고, 난리 났네, 그. 하늘에서 킥뷰도 떨어지고, 포격도 떨어지고, 내 랩은 안 올라가고. 야, 포격은 진짜 힘들다, 쪼랩 때. 멀바니시. 아, 다음에서 보시다 시청자 뭐 눈치 딱 까고 바로 오셨네. 진짜 빠르네. 바로 아프리카 와가지고 키피 바로 받아가셔버렸네. 쩐다. 어차피 도배되고 있어가지고 존재감 어필해봐야.
네, 다시 메리 184님 뭐 다시 가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와, 그래도 꽤 많이 한다, 레버. 돌아가야 돼. 2800 제가 그 4단으로 낮췄어요. 액트 5 등장했어요. 액트 5. 아, 예, 빨리 하고 오십시오. 야, 진짜 빠르다. 1대1이면 더 빠를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에 올려드려야겠다. 아까 아프리카 무조건 올리라고 했죠. 와, 근데 키플 그렇게 많이 쏠줄 몰랐대. 진짜 쏠때 진짜 화끈하게 쏘시대.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바로 업로드 해드려야지. 야, 근데 진짜 저래 막 쭉쭉 뿌릴 줄 몰랐다, 진짜. 저는 막 킥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뿌릴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장님이 안 계시죠, 지금? 영장님이 안 계시죠? 이제 9시, 이제 퇴근하고, 퇴근하기 전이니까 빠르게 그냥 다 뿌리고, 그냥. 그러니까 빠르게 퇴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방, 저 방 이렇게 보다가 있잖아요. 이 방 줄지, 저 방 줄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찍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뿌리고, 그냥. 과장님 다 뿌렸습니다 하면서 퇴근하려고. 9시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려고 그 쭉쭉 이제 칼퇴근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봐요, 지금 시간이 보면 영재님 안 계시죠? 시간이 9시잖아요. 9시 9시니까요 지금 많죠 확실히. 피 까망이도 어느새 키피 바로 타셨네. 까망이 피 키피 바로 타셨네. 야, 그 어떤 분은 진짜 진짜 빠르게 오셔가지고 깊이 다 받아가시네. 진짜 인생의 타이밍이다. 아마 이제 칼퇴근하려고 죽 뿌리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 맞다, 이거 내가 들어올까? 보내. 근데 왜 이거 랩지 68로 돼있지? 왜 춘사님 랩으로 돼있지? 방장은 난데 이거 왜... 아 그래서 더럽게 어려웠네. 와, 퀵피 막 뿌리고 갈 줄 몰랐어요. 영자분 진짜 화끈하더라고요. 운영자분 뭐 쭉쭉 뿌려버리대요, 그냥. 저는 진짜 솔직히 한 다섯 개 이렇게 딱 뿌리고 이제 그만둘 줄 알았는데 무슨 열 몇 개 뿌렸죠, 열 몇 개? 쭉 뿌리대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뿌리더라, 근데. 그냥 아무 때나 쿡쿡 찍어가지고 딱딱 찍어. 퀵피 제거, 퀵피 제거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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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과장님 다 뿌렸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아무튼 칼퇴근. 9시 딱 정각에 끝났거든요. 정각쯤에. 제가 볼 땐 영장님이 안 계시면요 칼퇴근을 위해서 이제 급하게 영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저도 알아요.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퇴근하고 싶은 거 누구나 그런 거죠. 지금 누구나 칼퇴근하고 싶죠. 솔직히 키프 방금 운영자분 오셔가지고요 쭉 뿌리고 왔어요. 스티커하고. 그럼 저희 방송국에 그 스티커 운영자 그걸로 리스트 뜨나 이제? 그건 아직 아니네. 어 맞네. 아프리카 후원자에 그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 후원자에 명단에 아프리카 뭐지 모르겠다 이거 아프리카 이 사람 닉네임이 같아. 이분이 지금 6등으로 돼 있네. 스티커 후원자 6등으로 돼 있어요. 영자님 서포트 됐네. 미치게. 아 진짜네. 제 아프리카 방송국 한번 보세요. 진짜 아프리카 아까 융자분 굉장히 500개 쏘시고요 바로 서포터 내가셔가지고요. 아 진짜 제 아프리카 방송만 보세요. 이거 낚시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 보시면 저희 서포터 리스트에 보시면 6등으로 랭크 있는 게 있어요. 아 잠시만요 보시면요 방금 아까 쏘셨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시스 소프 뭔지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 6등으로 되어있어요. 6등으로 이건 안될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건 안될 줄 알았었어요. 어 DI 살펴보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잠시만요 화장실 좀 그만 갔다 올게요. 아 성전사 재밌다.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적이 약해진다. 아 운영자님 그 아니 제 지금 아프리카 동상 올리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이제 홈페이지 열리고 있으니까 매니저님 그거 보시고요. 아프리카 운영자님 오셨다고 그거 좀 과대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반장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영자님 오셨네 이러면서 이쁘게 좀 꾸며주세요. 이런 것도 저를 기회예요. 영자님 오셨으니까. 저희만 왔을라나? 아 그건 아니겠다. 우리만 온 건 아니겠다. 제가 보니까. 근데 딱 9시 마차 온 거 보니까 칼퇴근한 거 같더라니까.